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팔절 다섯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고의 의미입니다. 경고, 따라합시다. 경고. 나팔절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음성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팔절의 시즌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하는 사람, 밤중에 그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나팔 소리를 심지어 녹음까지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저쪽 호주, 그 다음에 저쪽 캐나다, 미국, 전 세계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또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올리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전쟁이 되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 소리를 불어서 성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나팔 소리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나팔, 파수꾼의 나팔 소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 소리를 무너뜨린 것,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것,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도 심지어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받았다. 조심하여서 받으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더 이상 세속주의의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경고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시는 게,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5년 동안 살 동안에 우리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카이로스 운동을 하면서 카이로스 청년들과 함께 매일 안식일, 매일 샤밧 때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매일 배우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아가서 안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도 나팔절 시즌의 이야기들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 소리가 일어났는데 반구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서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 그 다음 2장 16절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와 노루와 어린 산소와, 베테르란 말은 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드디어 분리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가 어느 때인가 갑작스레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점점 사역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자기의 모든 새로운 것을 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경력을 쌓기 원하고 하면서 그런 순간에 분리, 베테르산, 베테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분리라는 뜻인데 분리되는 그런 시즌이 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3정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2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세상 가운데 막 살고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10분간 하나님 말씀을 볼 시간도 없는 그런 시대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허전함에 빠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3장 1절 2절이에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성중, 큰 길,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길, 사거리, 뭔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는 넓은 길, 아주 세속주의적인 길,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심지어 세속주의가 너무 깊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 나팔절 시즌의 모습입니다. 왜 나팔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금음날이에요. 캄캄할 때입니다.
월력 가운데에서도 검은 날, 항상 월력의 1일은 캄캄한 날입니다. 15일은 환한 날입니다. 그래서 15일 환한 날의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건 초막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1일은 항상 검은 날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기쁜 형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달아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 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다시 안타깝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나팔절의 시즌이 온 거예요. 이런 시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아가스를 쓰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왜?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런 어둠의 때,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한금, 아주 날선 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내 백성은 일어나라, 심판에 빠지지 마라, 잘못하면 너희들 맞을 거 안다, 빨리 분리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지금은 사단과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지금 세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완전히 발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서 자기 백성을 일깨워주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기도해서 영적전쟁에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세속주의의 물길에 휩싸여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칼에, 심판의 칼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을절기 중에서도 이 나팔절 시즌에, 포도추수의 시즌에 하나님은 오셔서 심판을 시행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아주 날선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는 시절은 언제인지 아세요? 나팔절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 보도가 익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추수 때가 왔다. 나의 백성들을 따로 분리시키라. 베테르 하라. 분리시켜 베테르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곧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나팔 소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환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니까 사탄이 알곡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을 막 공격하는 환란, 대환란, 혹은 야곱의 환란, 특히 유대인에 대한 환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팔절의 시즌에 일어날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엔티세미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미국과 유럽 전 세계, 특별히 프랑스 같은 나라, 뭐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는 지금 모슬림화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 저에게는 안타깝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환란은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구약의 표현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까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정말 지식이 더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지식 누구든지 여러분 하버드 대학 도서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이 아주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이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이 주는 때가 아닌가. 예?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서고 난 이후에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잠언서 1장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한 계명,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토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 말로 홀리는 이방여인 다 사단의 유혹이요 사단이 일상을 다스리는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잠언서 7장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보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라. 뭡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라. 이건 나팔절 시즌입니다. 바로 달이 없는 시즌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밤은 밤인데 보름 따위면 분명히 빛이 있을 텐데 빛이 없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리니 이 말은 세속주의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무통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어디를 가든지 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다가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 모두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겠더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경고의 날입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